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당일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던진 표의 일정 부분을 자리세로 거둬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세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투표를 던지시게 되면 당일 투표는 고스란히 여러분 개수가 됩니다. 사전투표장을 가시게 되면은 사전투표는 자리세를 뜯기게 됩니다. 뜯긴 자리세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의 핵심인 겁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여러분 아주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딱 들으시게 되면 아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테이블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A당, B당, C당이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 각각 30표를 얻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선거인수를 합치게 되면 90표가 됩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는 서울 49개 지역구 선거구에서는 조작값이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는 세 사람당 한 표씩의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집어넣은 겁니다. A당입니다. A당. 그러면 여러분들 더불당 함께 10장을 훔치는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이니까. B가 여러분들 국민의힘이라고 보죠. 국민의힘에서 10장을 훔치는 겁니다. 가짜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C가 여러분들 뭐 무슨 개혁당이라고 보죠. 개혁당에서 여러분들 세 장당 한 장을 끌어오니까 10장의 가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표가 위조 사전투표지가 30장이 더 생긴 겁니다. 그거가 선거인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 다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30표는 고스란히 더불당 후보한테 대해지는 겁니다. 더불당이 진짜 받았던 실제 사전투표자 수 30장, 선관위가 보너스로 제공한 가짜 및 유령 사전투표가 30장, 그래 60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이 자리세를 훔쳐가지고 더불당하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사전투표자들이 표를 빼앗는 방법은 사전투표자 수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효표, 기권표도 다 포함합니다. 무효표, 기권표를 다 합친 것이 선거인수입니다. 정당이 받은 이런 투표자 수를 합친 것이 투표자 수입니다. 기준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작을 합니다. 무효표가 늘어나도 더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무효표가 많이 나온 지역들이 있죠. 무효표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를 더해 줄 수 있는 표수가 증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무조건 무효표도 세 장당 한 장 훔치고 기권표도 세 장당 한 장 훔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런 표도 세 장당 한 장 훔치고 그 미래통합당 후보도 여러분들 한 장당 훔치고 전부 다 합친 것이 선거인수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관대작들이 사전투표를 한 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이야기인 겁니다.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리세를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위조투표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무효표가 많아져도 위조투표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끔 선거에서 위조투표지가 너무 많아가 놀랄 경우가 있죠. 그게 비밀이 먼 거 아니가 위조투표지가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에.
위조투표지가 한 300장이 나왔으면 100장을 뭐죠?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렇게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바보인 거죠. 바보. 예. 물론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사전투표 참가는 좋죠. 왜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많이 훔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인수하고 이 선거인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은 이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관내 국외 부재자 관내 사전투표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 선거인수가 조작이 됐으면은 진짜 선거인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름 묻고 싶을 겁니다. 간단합니다.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빼면 되는 겁니다. 4분의 1을 다 빼시면은 진짜 선거인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곽상은 후보에게 4분의 1을 빼죠. 예. 꼭 같은 수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후보가 받은 표에서 선거인수의 4분의 1만큼 빼면은 여러분 그게 무슨 표인가 하니까 곽상은 후보가 진짜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부 다 가짜인 겁니다.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는 진짜고 관내 사전투표 곽상은 가짜 국외 부재자 투표 곽상은 가짜 예, 관내 사전투표 곽상은 가짜 이게 다 부풀리진 겁니다. 그러면 진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4분의 1만큼을 4분의 1만큼을 여기서 빼주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어제 예를 들었는데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이 곽상은 후보의 1872표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1872표가. 여기 이름들 3100표에 4분의 1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100표의 4분의 1에 775표입니다. 여러분 1872표 빼기 775표 하면 진짜입니다. 진짜가 1097표입니다. 여러분 곽상은 후보가 청운 효자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1872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게 가짜인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가 몇 표인가 궁금하시죠? 예, 선거인수 3100에 4분의 1만큼이 곽상은 함께 가짜 투표지로 더해진 겁니다. 그게 775표입니다. 예, 곽상은이 받은 발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1872표에서 예, 선관위가 밀어준 775표를 빼면은 1097표가 진짜인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 1872표가 가짜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예, 이 진짜라고 하면 1097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관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가 가짜인 겁니다. 1872표에서 1997표를 빼면 775표입니다. 1997표가 뭐에 여러분들 겁니까? 3100표. 아니, 여기, 예. 3100표에 여러분들 4분의 1에 775표입니다. 775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1872에서 700, 이게 좀 틀렸네요. 775표를 빼면 1097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 미래통합당 뭐 다 관계없이 선거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 무효표 기권표를 다 합쳐가지고 예, 그 가운데 4분의 1을 곱하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진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간단 명료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왜 안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한 숫자가 다 3,100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효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권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에서 가끔 여러분이 놀라시는 것이 무효표가 왜 그렇게 나왔냐. 대통령 선거에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왜 나왔습니까? 무효표 숫자를 늘리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할 수 있는 가짜 투표 지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를 확인한, 무효표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효표를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번에 남영희 후보나 이런 데서 무효표가 많이 나왔죠. 무효표가 늘면 늘수록 선거인 수가 커지게 되고 선거인 수가 커지게 될수록 훔칠 수 있는 표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선거인 수가 400표일 때는 서울에서 예, 100표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줄 수 있지만 유령 사전투표 다수로 선거인 수가 800표가 되면은 예, 4분의 1은 200표를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대작들이 사전투표란 것은 그냥 뭡니까? 머리가 그냥 백친 겁니다. 예. 여러분 핵심은 선거인 수 기준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선거인 수 기준은 후보들이 받은 득표수를 합치고 동시에 뭐죠? 기권표, 무효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항상 궁금해 하셨죠? 왜 무효표가 뭐 그렇게 상상할 수 없었는 대통령 선거에 어마어마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무효표가. 왜 그렇게 나왔냐?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무효표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줄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사전투표자들의 표를 빼앗아서 더블당에게 더해 주는 방법은 종로구 청운 효자동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자들의 표를 빼앗는 방법. 선거인 수 4분의 1을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다. 청운 효자동의 선거인 수는 3,100명이고 4분의 1은 755표다. 더불당 후보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선관위 발표 1,875표. 여기는 진짜 1,097표하고 가짜 775표가 들어있는. 선거인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무효표가 늘어나게 되면 기권표가 늘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더 많이 표를 도둑질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운 효자동 사례는 선거인 수 3,100명의 4분의 1은 755표를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한테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준 겁니다. 선관위는 1,872표를 받았다고 곽상은 후보가 발표했는데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진짜인 1,097표하고 유령 사전투표자인 775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어제 제야 전문가의 사례를 훨씬 더 간단하게 이름 소개한 겁니다. 아까 이름 사례 소개했죠. 그러니까 각 당의 30표씩 이런 사전투표가 들어왔으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예, 여기 서울은 예, 이게 세 장당 한 장씩이니까 조금 문제가 있네요. 세 장당 한 장이면은 그냥 예,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죠. 이게 조금 예, 3분의 1을 하려고 하니까 두 장당 한 장씩 가짜 투표 투입하게 되면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선거에서 이렇게 사전투표 참가를 하시게 되면 모든 정당의 사람들이 다 표를 가짜 투표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하면 할수록 어느 정당에 참여했든 관계없이 사전투표 참가자가 늘어나게 되면 늘어나게 될수록 예. 그만큼 뭐죠?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